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기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광복 이후에 남쪽에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고 또 북쪽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 북한이 세워지게 되면서 한반도 안에는 이 남한과 북한의 두 개의 정부가 생겨나게 되었었죠. 자, 이 두 정부는 이 북한을 양침으로 이 같은 민족끼리 싸우게 되는 6.25 전쟁을 겪게 되는데요. 자, 이런 6.25 전쟁은 누구에게도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고 휴전으로 끝을 맺게 되죠. 자, 이 이후에 우리 남쪽에 있는 이 대한민국은요, 여러 대통령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여러 대통령 중에 이 독재를 시도했던 대통령들이 있었어요. 자, 이 대통령들에 맞서서 우리 시민들은 스스로가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어떠한 민주화 운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뭐 많은 경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또 어떤 경제 성장을 하게 되었고, 또 우리 남한하고 북한이 지금 현재 나눠져 있잖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함께 통일을 하기 위한 이런 경제 교류라든지 문화 교류, 그리고 어떤 교류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뒤에 보이는 이 칠판에 보이는 이 대통령들이 우리 이 예전에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부터요. 자, 얼마 전에 임기를 그만둔 여기 이명박 대통령까지 지금 쫙 정리를 해놓았어요. 자, 이 대통령 중에는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대통령도 있을 것이고, 또 아, 저런 대통령도 있었구나 하면서 몰랐던 대통령도 있었을 건데요. 자,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알아둬야 하는 그 대통령을 위주로 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1948년 8월 15일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초대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되었던 이승만 대통령. 자, 이때는 대통령 선출을 어떻게 했나요? 그렇죠. 자, 국민이 직접 뽑은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국민의 대표자들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자, 이렇게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어떤 가지가 있냐면, 먼저 우리 국민의 대표자 들이 뽑은 그 방법을 바로 우리는 간선제라고 하고요. 국민들의 투표로서 직접 뽑은 대통령을 우리는 직선제라고 합니다. 자, 이 간선제와 직선제, 어떤 것이 더 민주주의에 가까운가요? 그렇죠. 직선제가 좀 더 민주주의에 가까운 방식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대통령에 이제 들어가는 데 앞서서 이제 우리는 공화정이라고 하는 이 정부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그래서 이제 각각의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당들이 있어요. 그 당도 이제 야당과 여당이 있게 되는데요. 자, 이 말들도 우리가 익숙하게 뉴스에서나 신문에서나 이제 부모님들이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근데 보면 야당은 말 그대로 대통령 밖에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공정하게 봐주기 위해서 약간의 대립적인 인물로 보여지는 이 야당이고요. 여당은 말 그대로 함께하는 당이에요. 대통령과 이제 같은 편을 이루어서 하는 야당, 여당이 있죠. 자, 이렇게 야당과 여당의 이 뜻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서 이제 이 현대사 공부를 시작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승만 정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만 정부는요, 간선제로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었죠. 자, 이때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대통령 임기도 4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이 4년이었던 임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자, 하지만 더 하게 되면 독재가 되게 되는 거죠. 그 독재를 시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자, 어떤 식으로 독재를 시도하게 되냐면요, 일단은 이제 국민의 대표자로 뽑힌 이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뽑혔었잖아요. 그런데 또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겼을 때 또 뽑아주진 않겠죠. 그래서 국민의 투표로 직접 이렇게 국민들이 이제 뽑는 그 방식으로 개헌을 하게 돼요. 헌법을 바꾼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개헌을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발췌 개헌을 통해서 직선제로 또 바꿨었죠. 이때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선거할 때 선물을 준다든지, 돌아다니면서 뭘 사준다든지, 뭐 대접을 한다든지, 음식 대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불법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일단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먹을 걸로 환심을 사거나 아니면 물건 같은 걸 이렇게 나눠주면서 환심을 사서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결국 이승만이 직선제로 바꾸게 되면서 대통령이 이제 또 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세 번 정도의 대통령 임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이 이승만 대통령은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 야당과 여당이 있었죠. 자, 이승만이 함께 편을 두었던 이 여당으로는 자유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유당보다는 이때 이제 야당에 있었던 민주당이 또 있었거든요. 그 민주당이 조금 더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당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자유당을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수를 획득을 하게 이제 많이 뽑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자유당에게 많은 표가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방법은 불법이었죠.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이승만 대통령은 장기 독재를 해야 되겠고 또 이거에 대해서 그를 뒷받침해주는 이 여당이었던 자유당이 많은 표를 얻어줘야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자유당과 이승만 대통령은요, 3월 15일에 열리는 3.15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돼요. 어떤 식으로 선거를 부정하게 하냐고요? 일단은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죠. 그리고 이제 그 투표에 이제 선거 감시원들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조용히 이제 내보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좀 무서운 분들 있죠? 이런 무서운 이제 깡패나 이런 분들을 이제 모셔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비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 비밀 투표도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요. 투표수를 조작하는 것도 서슴치 않고 행해진 게 바로 이 3.15 부정선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당연히 이 부정선거는 다른 이제 우리 시민들이 다 알게 되었겠죠. 자, 이런 3.15 부정선거와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독재를 계속한 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는 운동이 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운동이 바로 4.15혁명입니다. 자, 이런 3.15 부정선거가 이제 기점이 돼서 4.19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 4.19혁명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게 되냐면, 이제 마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김주열이라고 하는 대학생이 실종을 하게 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이 되었는데,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발견이 되었던 거예요. 자, 이런 마산에서 시작되었던 운동이요, 이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서 이 4.19 이 혁명을 진압하기 위해서 결국 이 경찰까지 동원이 되면서 총격까지도 이렇게 서슴치 않고 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100명 정도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대학 교수들까지 시위에 참여를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더 이상 이제 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말을 남기고 결국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요. 하와이로 망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승만 대통령이요. 하와이로 망명을 떠납니다. 자,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와이로 망명을 간 이후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또다시 꾸려져야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워낙 이제 독재를 했기 때문에 그 독재에 대해서 이제 뭔가 차단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대통령이 중심이 된 정부가 아니라 이번에는 국무총리였던 이 총리가 중심이 되어서 나라가 이끌어지는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 제도로 인해서 이끌어진 게 바로 이 잔면 정부예요. 자, 그럼 이 잔면 정부가 뭔가요? 이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이 장면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에요. 자, 이 장면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국무총리인데요. 이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정부가 이끌어져 간다고 그랬었죠. 자, 대통령도 있긴 있었습니다. 자, 그 대통령이 바로 윤보선이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이 윤보선이라는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참여를 하진 않고 국무총리인 장면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가 이끌어진다고 해서 장면 정부라고 해요. 하지만 이 장면 정부는 상당히 좀 온건한 편이 있었고요. 이 3.15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단점이 조금 있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켜보던 이 군부정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박정희를 비롯한 이 정치의 야심이 있는 이 군부 정권들이 이 전면 정부가 너무 무능하다는 이유로 쿠데타를 감행하죠. 자, 그 지금 이제 쿠데타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바로 군사들이 군인들이 이끈 정변이라고 해서 5월 16일 날 일으켰 5.16 군사정변입니다. 자, 이런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서요, 결국 이 박정희는 이제 국가제거 최고회의를 통해서 군인정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군인정치를 시작하게 되죠. 이 군인정치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 여러가지 경제를 살린 대통령으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하면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이따가 이제 경제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경제를 살리는데 이제 5년씩의 이 개혁을 이제 하게 되는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는 데가 바로 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예요. 자, 요렇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그 대통령이 된 이후로 박정희 대통령도 독재를 하게 되거든요. 자, 이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때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때 이때가 10월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10월 유신이라고 해서 이때 대통령이 황제처럼 군림하는 통치체제를 바로 우리는 유신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떤 체제냐면요. 대통령이요. 우리가 동양에서 말하는 황제, 최고의 권력을 지닌 황제처럼 군림하는 시기. 자, 이때는 뭐 긴급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단속, 장발 단속, 미니스커트 단속 이런 단속들이 좀 행해지는 그런 시기였고요. 자, 이 긴급조치라는 건 뭐냐면 항상 대통령이 무언가를 이제 바꾸거나 그럴 때 이 국회의원들과 상의를 해서 투표를 통해서 이제 헌법을 바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대통령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임의적으로 헌법을 바꾸지 않고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그거를 바로 우리는 긴급조치라고 하죠. 자, 이 긴급조치는 바로 이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를 보여주는 이 독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요런 이 긴급조치나 이런 대통령이 황제처럼 군림하던 이 때를 우리가 그냥 시민들이 두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유신 반대 운동이 일어나요. 자, 그리고 이 유신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요. 결국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정보 부장한테 결국 이제 총으로 이제 총을 맞아서 죽게 되는데요. 이때가 바로 12.6 사태입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은요, 가장 오랫동안 대통령에서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다음으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전두환 대통령도 군인 출신이에요. 해서 이런 군인 세력이 이 군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 정치적으로 실권을 장악했던 그 시기를 다시 한번 겪게 되는데요. 자, 이게 바로 군부 정권이 또다시 탄생을 한다는 거죠. 세계도 시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또 다른 군부 세력이 탄생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학생과 이 시민들이 모여서 이 군인 정권을 이제 반대하고 민주화를 요구한다는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운동이 바로 여러분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운동입니다. 우리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던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자,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요, 이제 이 군부 정권에 대항하면서 시민들이 이제 이 민주주의를 다시 이제 되찾으려고 하는 이게 전국적으로 벌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타깃이 된 지역이 바로 광주였어요. 그래서 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신군부 이 정권이요, 이 시민들의 이 시위에 비상 기업령을 선포를 하고요, 경찰을 동원해서 강경하게 진압을 하죠. 그리고 휴학령을 내려서 이 대학생들도 이제 그 학교를 갈 수 없게 이렇게 막아놓는 거예요. 왜냐면 대학생들이 학교 안에 모여서 또 이제 데모를 할 수 있다는 그거를 차단한 거죠. 자, 이때 결국은 이 계엄군이 경찰 플러스 이 계엄군이 투입을 하게 되면서 11일 만에 무력으로 진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이 전두환이 이렇게 진압을 했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가요. 그리고 이 4.19 혁명은 공통점이 있어요. 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학생과 시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민주주의를 독재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하니까 색깔로 표시를 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4.19 혁명과요. 그 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독재와 독재에 대항한 이런 그 세력이었다는 거, 자,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때 일단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고 나서 결국은 이 전두환 정권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 처음에 이 직선제로 지금 가 있었죠? 그때 아까 박정희 대통령 때 유신 체제로 오게 되면서 다시 이제 간선제로 가게 되는데요. 이 전두환 대통령은 이 간선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임기를 7년으로 늘리고 이 간선제를 그대로 가겠다는 선언을 하게 되죠. 이 선언을 통해서 이제 또 시민들이 아, 이 간선제로서 이 독재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거를 이제 알아내고 이 국민들이 반대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반대 운동이 바로 6월 민주화 항쟁입니다. 자, 이 6월 민주화 항쟁에서는요, 이 독재와 이 군부 세력들, 를 이제 반대를 하면서 이렇게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대통령의 돈을 뽑아야 한다는 이 직선제 개헌안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요구는 바로 이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물러날 때쯤에 이 노태우가 이제 후보자가 돼 있었어요. 이 노태우 정권이 이제 막 들어설 그쯤에 바로 6.29 선언으로 이게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대통령 임기는 몇 년인가요? 그렇죠, 5년이에요. 자, 5년 단임에 직선제 개헌안을 바로 시행시킨 게 바로 이 6.29 선언입니다. 5년 단임에 직선제 개헌입니다. 어떻게 보면 독재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시민들의 승리를 가져다 준 거죠. 자, 시민들의 승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 6.29 선언을 발표한 다음에요, 이 대통령이 이제 5년 단임의 이 직선제가 시행이 되었다는 거. 이 부분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6.29 선언도요,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부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 유신체제 때는 굉장히 많이 억압을 받았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전두환 때 이후부터는 이제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해외여행도 자유화하고, 그 다음에 뭐 교복도 자유화하고, 뭐, 과외 같은 것도 이제 자유화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안에 있는 외화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외화 부족해지는 현상. 자, 이걸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요, 외화가 부족해지니까 빚더미 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경제 위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 경제 위기를 이제 극복하고자 구조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 구조 요청, 바로 경제협력기구였던 IMF에 이제 구조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IMF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IMF를 겪게 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 IMF라고 하는 이 기구의 간섭을 받게 되는 거고요. 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IMF에 빨리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구조조정을 시행하도록 하고 이제 무분별하게 빠져나갔던 돈들을 이제 움켜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많은 이 상가들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엄청난 실업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항상 이제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하실 때 보면 IMF 때 실직을 하고 또는 IMF 때 이후로 이제 빚을 많이 지게 되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 IMF는 우리의 이제 경제 위기로서 이제 손에 꼽히는 경제 위기였어요. 자, 이거를 이제 극복해 내고자 했던 운동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 때 시행이 되었던 근무하기 운동입니다. 우리도 이제 돈을 갚아야 하긴 하는데 우리의 돈이 이제 휴지 조각이 한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세계 어떤 나라도 이제 귀하게 여기는 이 금을 이제
우리 이제 장로 속에 잠자고 있던 이 금들을 모아서 이제 팔게 되는 거죠. 정부는 이 금을 이제 매입을 해서 이제 이렇게 거의 어떻게 보면 이 금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 속에 고이고이 해놨던 그 금을 우리 예전에 1907년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이나 그 다음에 우리 1920년대에 있었던 물산장려운동처럼 우리가 스스로 자립해서 정부를 도와서 그 자립심을 키워내고자 했던 그 운동처럼 이 금모으기 운동도 이제 그와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이 금모으기 운동도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특별히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없으니까요. 자,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경제 성장했던 부분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이때 이 이승만 대통령 때는요,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미국의 자본에 상당히 많이 의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미국의 자본에 의지를 하게 되었던 거는 우리가 휴전을 하면서 미국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는 것과 군사적으로 이제 조금 도와주겠다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을 때가 이승만 대통령 때였어요. 자, 그리고 이때 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는 가장 중요한 게 있죠? 그렇죠. 아까 선생님 말했던 경제개발 5개념 계획이 시행이 되는 거예요. 경제개발 5개념 계획. 자, 이 경제개발 5개념 계획은요, 일단 1차부터 시작을 해서 4차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980년대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두환 시기 때까지 경제개발 5개념 계획이 이제 네 차례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먼저 경제개발 5개념 계획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때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뒤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이 빈곤에서 벗어나고 우리 스스로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게끔 이 자립경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던 게 바로 이 경제개발 5개념 계획인데요. 먼저 1차 산업에서, 1차에서는요, 기간산업을 확충하는 거예요. 기간산업이 무엇이냐고요? 기간산업은요, 철강, 석탄, 전력, 조선업, 이런 것과 같이 이제 다른, 또 다른 공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기반이 되는 산업을 기간산업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이 기간산업을 확충해서 이제 토대를 일단 마련해두는 그게 바로 1차 경제개발 5개념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에서는요, 이제 국민들의 소득이 이제 많이 증대가 되는데요. 자, 이 국민의 소득이 증대가 되고 고속도로도 이때 많이 깔리게 되죠. 자, 그리고 3차부터는요, 조금 달라집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1차하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준비하는 게 좀 강했어요. 그래서 경공업 위주로 가게 되었다고 한다면 3차하고 4차 3차하고 4차부터는요 중화공업으로 가게 되는 거죠. 중화공업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이제 공장을 이제 세워서 이제 이 경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료만 만든다고 한다면 중화공업에서는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이제 공업이에요. 자, 이렇게 이 경공업에서 중화공업, 우리는 원래 농업 경제였었죠? 이 농업 경제에서 공업 경제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이 공장과 산업이 많이 발달했었고요. 또 이때 우리 힘으로 텔레비전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철도, 고속도로, 교통과 같은 이런 교통시설물들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또 근로자들이 해외로 파견을 나가서 뭐 중동에 근무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 외화를 좀 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이때 수출도 많이 증대를 하게 돼요. 자, 이런 경제개발 5개념 계획을 통해서 우리는 약간의 좀 발전은 크게 많이 이루었지만 좀 지역적인 이런 불균형적인 발전이 있었고요. 소득 분배도 이제 불균형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서 이런 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결과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 경제에서 있을 때요,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념 계획을 했을 때는 일단은 도시 부분이 많이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촌을 많이 발전시키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바로 유신체제 때. 자,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경제개발 5개념 계획을
처음에 5.16 군사정변 이후에 정권을 잡아서 시행을 했다면 여기 있는 유신체제 때는 새마을운동이 중요합니다. 이 새마을운동은요, 자, 이 도시뿐만이 아니라 너무 뒤쳐져 있는 이 농촌을 부흥시키려는 부흥운동이에요. 자, 아침마다 노래 참 나오죠. 자, 그러면서 마당을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도로도 깔아주고 전기도 이제 설치를 해주고요. 그래서 판자, 어떻게 보면 그 판자뜨기 그런 이 농촌을요, 이제 지금의 이제 가지런히 놓여있는 이 농촌으로 조금은 발전된 이 농어촌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새마을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경제적으로 일단 이렇게 봤을 때 노태우 대통령 때 있었던 이 88올림픽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자, 이때 이 88올림픽 하고 딱 생각나야 되는 거 바로 호돌이가 마스코트였죠. 자, 이 88올림픽은요,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때 호돌이가 마스코트였거든요. 자, 이때 이 88올림픽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이 많은 나라들이 이제 우리 서울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들을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는 좋은 성과가 나오게 되었죠. 자,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플러스되는 그 요인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때요, 우리나라에서 국민 소득이 1만 달러를 돌파하게 됩니다. 국민 소득이요, 1만 달러가 되게 되죠. 자, 이제 우리도 가난하고 이렇게 살던 그런 불쌍한 나라가 이제 아닌 거예요. 당당하게 이제 국민소득이 1인당 1만 달러를 돌파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경제협력기구였던 이 OECD에도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자, 이런 이 노태우 대통령의 이 경제개발에 힘입어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이 IMF라고 하는 경제 위기가 왔었죠. 자, 이거를 금모으기 운동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까지가 잘 나오는데요. 자, 이 금모으기 운동, IMF로 인해서 금모으기 운동으로 IMF를 돌파하게 되는 것,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마지막으로요. 자, 이런 이 대통령들이 시행했었던 통일정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정책이라고 한다면 남한하고 북한이랑 지금 쪼개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제 함께 하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서로가 합의를 통해서 대화가 필요하겠죠. 자, 먼저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이 장면 정권까지는요, 어떻게 보면 이 박정희 정권까지도 북한을 무력으로 이렇게 점령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북침통일론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 뭐 포스터 같은 거 그릴 때는요, 북한은 빨간색, 남한은 파란색 해가지고 이렇게 쫙 갈라져가지고 이제 약간의 북한은 나쁜 거, 남한은 뭐 좋은 거, 뭐 이런 식으로 포스터를 많이 그렸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박정희 이후에 이 독재체제였던 유신체제 때는요, 이제 그 통일의 방향이 달라지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문을 열게 되는 거죠. 북한과 남한의 이 통일에 대한 원칙을 합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자, 이때 이 유신체제 때 일어났던 거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아, 이게 무엇이냐고요? 이 7.4 남북 공동성명은요, 우리가 각각 이제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통일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 원칙을 합의한 건데요. 자, 어떤 원칙을 합의했냐면, 자, 자주적으로 통일을 하자. 누구의 이제 돈도 받자고, 우리서, 우리 둘이서. 자, 그리고 평화 통일,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통일을 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민족 대단결. 민족들이 대단결을 해서 이렇게 통일을 하자는 이 통일의 원칙을 합의했던 게 바로 이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때 이 전두환 대통령 때요, 드디어 이 남과 북의 가족들이 많이 흩어졌었잖아요. 그때 이 가족들이 상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이때 이제 흩어졌던, 이제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그 형제, 부모들이 이제 같이 만나서 눈물을 펑펑 쏟았었죠. 자, 이런 이 이산가족 상봉이 최초로 이루어졌죠.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노태우 대통령 때도 통일정책이 있었는데요. 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는 이 노태우 대통령 때는요 남한하고 북한이 이제 마음을 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협력의 시대로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일단 남한하고 북한이요 동시에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게 되는 거죠. 국제연합이죠. 자, 이 국제연합이었던 이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유엔 하면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못했을 때 유엔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이 운명을 맡겼었죠. 자, 그 유엔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때 금강산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도 시작이 되었고요.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요, 또 이때 남한하고 북한의 고위급 이 사람들이 모여서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높으신 분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회담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뭐 통일을 할 것인지, 우리가 뭐 잘 지내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담을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 하면 다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이렇게 보시니까 바로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통일 정책에 대해서 가장 내노라 하면 바로 이 김대중 대통령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김대중 대통령은요, 이 고위급 회담이 아니라 남한하고 북한의 정상들이 만났습니다. 정상들이 만났다면 누구를 만나는 건가요? 그렇죠. 대통령이 만났어요. 바로 북한의 김정일 대통령과, 이때 김정일은 대통령이라기보다 주석이라고 하죠. 김정일과, 그 다음에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이 가서 악수하면서 서로 이 정상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회담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 왜냐면 이제 서로 정상들이 만났다고 한다면 이 고위급 회담에서 고위급 이 관료들이 만난 거하고 조금은 틀려요. 왜냐면 이제 물어보고 나서 상의를 하는 데 있어서 고위급 회담보다는 정상회담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그 절차가 좀 간소해지는 거죠. 뭐 물어보거나 같이 뭐 하거나 하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 정상회담에서 많은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상회담과요 또 6.15 남북 공동성명이 나오게 됩니다. 자, 6.15 남북 공동성명에서도요, 남한하고 북한이 서로를 인정하면서, 인정하는 그 시점에서 바로 이렇게 통일에 대한 방안을 이제 논의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이런 남북 정상회담과 6.15 남북 공동성명.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잘 보시고요. 또, 우리 올림픽이 그때 열렸는데요. 2000년 때 시드니 올림픽, 그리고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남한하고 북한이 올림픽 때 동시 입장을 하게 됩니다. 남한하고 북한 이렇게 나란히요. 참 보기 좋았겠죠? 자, 그리고 이때 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남북한 정상회담이 한 번 더 열리게 돼요. 자, 2차 정상회담이 개최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개성공단이 이때 이제 완성이 되어서 가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이 현대에서는요 굉장히 복잡한 이 독재에 맞서서 했던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도 굉장히 확 바뀌어 버리는 이 경제 발전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제 발전에 따라서 우리 생활의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고 통일을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 번 더 정리해보고 이제 하도록 하죠. 자 먼저 경제 발전에 따라서 생활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일단 국민소득이 증가가 되었죠. 1만 달러를 돌파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서 여가생활을 즐기게 되는 이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많아졌죠. 이제는 먹고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즐기는 생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제도라든지 이런 복지시설들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서 우리의 교육 수준도 많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또 아파트나 뭐 이런 쾌적한 주거 공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우리의 주거 환경도 굉장히 쾌적해졌어요. 그리고 이거에 맞서서 문제점도 있을 거예요. 그 문제점은 바로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커졌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는 거.
그리고요, 사회가 또 굉장히 공업화되고 도시화되었었잖아요. 우리 원래 농업국가였는데 이렇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도 보았듯이 이런 공업화로 이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의 환경이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의료시설이나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웬만한 사람들을 다 살려버리죠. 그러면서 인간의 수명이 증가하게 돼요. 자, 예전에 우리 장수왕 기억하신가요? 오세기 때 고구려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장수왕. 자, 이 장수왕이 97살까지 살았다고 했었죠? 그때도 97살까지 산 게 너무 놀라운 일이었는데 요즘에는 97살까지 살았다, 100살까지 살았다, 120살까지 살고 굉장히 수명이 증가가 되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서 노인들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사는 노인들, 국가가 이제 보살펴줘야 되겠죠. 자, 이런 노인 문제들이 많이 대두하게 되고요. 또 지금 통일에 대한 노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통일에 대한 노력으로는요, 일단 아까 말했듯이 이산가족 상봉이 이렇게 이루어졌었죠. 자, 그렇게 되면서 가족들을 서로 만나게 해주고요. 또 예술단, 이제 평양의 예술단과 그리고 우리 남한에 있는 예술단이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방문을 하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국제경기에서도 단일팀을 이루게 되었었죠. 그리고 남북한 선수단이 동시에 이제 이때 동시에 이렇게 같이 나란히 입장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남한에는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났었어요. 그리고 북한에는 이제 노동력이라든지 자원들이 굉장히 풍부하죠. 이 두 개가 합쳐진다면 굉장한 상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제 교류도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식량의 어려움을 겪는 북한을 위해서 남한에서는 식량 지원도 많이 했었죠. 자, 이렇게 우리가 현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았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쫙 이승만 대통령부터 여기 있는 이 대통령까지 쭉 봤을 때 중요한 부분 포인트만 한번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승만 대통령에서는요. 자, 이런 자유당이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이 4.19 혁명으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로 망명하면서 독재가 끝이 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장면정부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때 이 장면정부는 대통령 중심이 아니라 이 총리가 중심이 되는 내각책임제의 정부였어요. 자, 이 장면정부, 자, 무능하다고 군사정변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정변입니다. 자, 박정희는 일단 대통령이 아니라 박정희는 군부정권이었었죠. 자, 이렇게 군부정권으로 이렇게 정변을 일으킨 이후에 군인정치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시행되게 되었던 거 바로 경제대통령답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농업화되었던 우리의 이 기존의 농업국가였던 우리 대한민국을 공업국가로 이끌어내게 되면서 굉장한 이 경제적으로 발전을 이룩했던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독재를 하게 되면서 이제 대통령이 헌재처럼 불림했던 유신체제를 이제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박정희 대통령 이 시기에 유신체제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시험이 잘 나올 때는요. 연도로 인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아서 연도를 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950년대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을 때는 1960년대입니다. 그리고 유신체제는요, 1970년대죠. 자, 그리고 이 유신체제로 인해서 유신반대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11.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그만 이제 돌아가시고 말았죠. 자, 이렇게 되면서 독재가 또 이제 끝이 나는가 싶죠. 자, 하지만 이 전두환 이 군부 세력들이 또다시 이 정치에 이제 욕심을 품고 이제 또다시 12.12 사태라는 그 사태로 인해서 또다시 정권을 잡게 돼요. 자, 그거에 반대해서 일어났던 운동이 뭐였죠? 바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었어요. 자, 이를 진압함과 동시에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이제 7년의 간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을 시행하겠다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난 게 6월 민주항쟁이죠. 자, 이거는 노태우 대통령 때 6.25 선언으로 인해서 결국 5년 단위의 직선제가 나오게 되고요. 이때 패파올림픽 이루어지고요. 국민소득 1만 달러 달성하고요. OECD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김영삼 대통령 때 우리의 경제위기가 찾아오죠. IMF. 자, 이거를 극복하고자 김대중 대통령 때 근무운동을 시행했고요. 자, 이때
정치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5혁명, 그리고 이 박정희 대통령과 유신체제에서 여기 있었던 경제개발후견연계획과 새마을운동, 이 부분 잘 보시고요. 이 전두환 대통령은 1980년대죠. 자,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1980년대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민주항쟁, 그리고 6.29 선언, 이 세 개를 잘 알아냈고요. 88 올림픽까지. 이 부분은 기출에서 굉장히 많이 됐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김영삼 대통령이 IMF를 맡게 되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금호기 운동을 해서 그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까지. 이 부분 정말 잘 나오니까 잘 보시고요. 통일정책에서는 일단 이 유신체제부터 7.4 남북공동성명으로 이 통일에 대한 기본 원칙을 합의했다는 것,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때 이산가족 상봉한 것,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때 이제 뭐 남북한 유엔 가입하고 금강산 관광,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일어나게 되는 것까지 우리가 잘 보시고요. 또 김대중 대통령 때 바로 남북한 정상회담, 이제 정상들이 만난 거죠.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성명을 통해서 또다시 이제 대화에 이제 창을 열게 되는 거죠. 자, 2차 정상회담이 일어난 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을 거듭함과 동시에 통일을 하게 되는 통일을 원하는 이 통일 문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우리가 구석기부터 지금 여기 있는 이 현대 대한민국 현대 이 대통령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초급 한국사를 열심히 달려왔었는데요. 어떻게 이해가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자 이제 많이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도움이 많이 됐을까요? 자, 그랬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초급 이 한국사 부분이 끝났거든요. 자, 문제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총 정리를 하는 시간을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럼 고생하셨습니다.